하면 안 돼요. 흰자? 흰자. 흰자랑. 바람 부는 어느 날 오후, 우리네 가족이 공원으로 나왔어요. 아빠, 저기 바람개비처럼 생긴 게 뭐예요? 우리의 손가락 끝이 힘차게 돌아가는 은빛 날개를 가리켜요. 저건 풍차라고 하는 거야. 풍차가 뭐예요?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.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에 불을 켜면 될 수 있단다. 우리가 동그래진 눈으로 풍차를 올려다봐요. 그럼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? 그렇지는 않아. 너무 강한 바람은 집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이나 동물,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거든. 눈빛 날개를 한참 쳐다보던 우리가 소리쳐요. 바람아, 고마워. 하지만 너무 힘들어 하면 안 된다. 풍차는 바람의 힘, 즉 풍력으로 움직이는 기구예요. 풍차와 같이 뗏목도 풍력으로 움직이는 기구랍니다. 땜복이 우리에게 가려면 바람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바람의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.